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앞에 보이는 조명, 스탠드 조명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저희 카페에, 어디 있냐면, 네, 스케치업에 올려 놓을게요. 지금 이제 모델링, 지난번 했던 거는 여기 이렇게 올려 놨거든요. 여기 첨부 파일로 올려 놨고, 이번에 뭐 진행을 한다 하면 다음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언클벅스.co.kr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검색창 해주시면 되고, 언클벅스라는 카페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제 채널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좋고,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일은 불러오는 방식은 임포트로 불러 왔고요. 한번 같이 하시죠. 임포트로 불러올게요. 임포트로 불러오는데, 요거를 임포트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원점에서 클릭하고 조금 크게 키워서 클릭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컴포넌트에서 여기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스케일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작업할 때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했고, 로테이트 돌려서 이제 세워줍니다. 90 입력 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단축키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안 했네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단축키가 보이죠? 제가 누르는 단축키가 여기 보일 거예요. 자, 화면 이렇게 돌릴 때는 단축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키보드의 버튼하고 같이 누르면 단축키가 보입니다. 일일이 제가 무슨 버튼 눌렀는지 다 설명하게 드리기가 어려워서 또 빼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세워놨고, 무브툴로 먼저 큰거 만들게요. 큰 거로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대충 가운데를 맞춰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중심은 항상 원점에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만들었고, 스케일을 좀더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사람 크기로 보면 스탠드 조명이 너무 큰것 같아서 조금 더 줄일게요. 이 정도? 원점이 대충 이쯤이니까 클릭해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마우스 클릭해서 익스플로드 한번 해줍니다. 왜냐면 익스플로드를 해줘야, 아이고, 익스플로드를 해줘야 얘를 다시 이제 익스플로드하고 그룹을 해주면 얘를 락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락을 해놓으면 잡히지가 않죠. 잡히긴 하는데 지워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렇게 했고, 언락은 마우스 우클릭 언락.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라인도 보기 싫으면 다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고 가운데 선택해서 빼면 외곽만 선택되니까 마우스 우클릭 하이드. 그 다음에 다시 락.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준비를 잘 해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인 따라서 그릴 건데요. 우리 이제 라인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바퀴는 여기에 맞춰서 그릴게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략 보니까 모양이 예,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자, Move Tool 단축키 M이죠. M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자, 자, Move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기본이 만들어졌고요. 루비 하나 써볼게요. 슈퍼바. 얘 아니구나. 얘 말고 제가 2D 툴 쓸게요. 2D 툴. 2D 툴은 뭐 다른 거보다도 이게 뭐 라운드, 네, 코너 라운드. 네, 여기 있네요. 2D 필렛. 요거 클릭하고 여기 보면 필렛 레디우스가 0으로 돼 있어요. 네, 0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대략 5cm면 될까요? 이제 50 입력하고 엔터 안 눌러도 되죠, 참. 엔터 안 눌러도 되죠. 요거 클릭하고 요거 클릭해 줘요. 그럼 이렇게 필렛이 되죠? 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예, 라운드지는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라운드지는 라인 만들면 여기 얘가 이런 걸 만들고 나서 바로 지워주면 좋은데 이걸 안 지워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우시고요. 요거 다 선택해서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네, 여기 보면은 요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라운드의 필렛을 필렛이라는 여기 사이드 값 있죠? 이거는 여기 세그먼트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게 아크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크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그먼트는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좀더뭐더 부드럽게 한다거나 단순하게 한다거나 자그 다음에 이제 루비 네, JHS 파워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대부분 무료 루비입니다. 무료 루비 가서 저희 카페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스케치 유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익스텐션 웨어스 등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그 다음에 라인 투 튜브, 네, 라인 투 튜브 기능 이용해서 네, 요거를 하기 전에 웰드 해줘야죠. 참, 네, 웰드 막 네, 요거 웰드를 해줘야 이게 하나의 커브가 돼요. 하나의 커브, 이 하나의 커브가 된 상태에서 라인 투 튜브. 그러면 이제 디아미터 이제 예, 요 이제 좁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는 5mm 정도면 될까요? 5mm 정도 하고 프리시즌 12, 네, 12 정도 네, 저는 네, 12 정도 줄게요. 얇으니까 더 얇게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케이 눌러줄게요. 라인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라인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만들 거냐면 네, 이 중앙에 요거랑 요 위에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센터점에서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리는데 이원 그릴 때 그리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라인 네. 이렇게 해야 돼. 잘안 보이니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안 보이니까 무브 툴로 자 여기 이쪽 방향으로 50 엔터 자 55cm 이동한 거고요. 자이 라인은 역시 무브 툴로 200 네. 이렇게 이동을 해놓을게요. 예, 뭐 그냥 바로 지우고 막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실까봐. 자, 그 다음에는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은 이제 여기 원점에서 밑에 거부터 먼저 그릴게요. 자, 원을 클릭하는데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만들어져요. 녹색 축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걸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로테이트로 90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위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위에서는 자, 이런 것도
보조선, 네, 보조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더 좋습니다. 바로 만들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얘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 때는 여기서 만들 때는 얘가 녹색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때는 화살표키 위쪽 방향 화살표키를 눌러주면 파란색 축에 고정이 돼요. 파란색에 여기서 클릭하시고 대략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만들어주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2번 이 라인 아까 옮겨놨었잖아요. 자, 얘를 제가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게요. 그룹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에디트 해보면 그룹이 있어요. 메이크 그룹. 그냥 라인 하나를 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이유는 이 라인이 얘랑 붙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라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사실은 다시 보조선이 또 없으니까 안 돼서 Z축에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면 보조선이 여기 교차점이 나오죠. 화살표키 위쪽 방향 눌러주고 이렇게 맞춰주면 딱 맞출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면은 지워주시고요. 얘 사이드가 24로 돼 있는데 얘는 48개로 만들어줄게요. 또 얘도 48개 더 해도 좋습니다. 조금 퀄리티는 뭐 모델링을 하려면 요즘 뭐 컴퓨터들이 좋아져서 너무 단순하게 해놓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자, 옵셋 F옵셋으로 안쪽으로 띄워주는데 얘가 5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5 엔터 여기 지워주고요. 얘도 지울게요. 또 옵셋 이쪽으로 2.5 엔터. 여기 외곽 라인 지워주고 해서 요 라인 요 커브를 라인 투 튜브로 또 똑같은 값으로 라인 투 튜브로 또 만들어줍니다. 다시 이 얘는 안쪽으로 얼마였죠? 50이었나요? 50. 해주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 그쵸? 얘가 약간 2.5. 2.5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살짝 떨어져 보이니까 그냥 다시 0.5.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게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위쪽 부분에 역시 이건 이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화살표키 눌러서 쭉 잡아주고 자 여기 이번에는 쉬프트키 누른 다음에 바로 그냥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 지워주고 얘 사이드 값은 48개 아니면 좀더 많이 할까요? 80. 왜냐면 얘는 더 크니까 원 얘는 작고 이렇게 해주고 위에도 같은 것 같아서 위로 자 무브트를 올릴 때도 여기서 스냅 갈고 안쪽으로 가면 중심축이 잡혀요. 이때 올라갑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쉬프트 누르고 어디다 맞추냐면 여기다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옵셋을 해서 여기 가운데 이쯤에다가 맞출게요. 그리고 안쪽 거 지우고 이 라인도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또 라인 투 튜브 오케이 라인 투 튜브 오케이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은 다 만들어졌죠? 이거 먼저 안쪽에 있는 거 먼저 만 그거 하는 게 낫겠다. 얘는 안쪽에 옵셋으로 1mm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안쪽에 라인이 지금 만들어졌죠? 자, 라인을 익스트루드, 할 수, 이렇게, 잠시만요. 거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라인을 클릭하고 여기 보면 익스트루드 라인즈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역시 네, 센터 점이 잡히면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네, 여기다가 클릭해 주면 네, 라인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네, 얘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거는 얘 사이드 값이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익스트루드 라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예, 뭐좀 복잡하면 좀 라인이 오래 걸려서 근데 라인은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루비 중에 두께를 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두께를 예, 사실 그냥 뭐 그냥 웹툰이나 이런 데 쓰실 거면은 입체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뭐 네. 왜냐면 두께를 좀 줘야죠. 조인트 푸시풀로 안쪽으로 이렇게 옵셋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마이너스 1 하면은 네, 두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요거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얘는 예, 라인 튜브 또 여기서 오케이 됐죠? 그다음에 예, 여기 밑에 있는 이 녀석도 튜브로 오케이 됐나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얘는 네, 중심 가운데를 센터를 축으로 네, 센터를 잠깐만요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지금 저도 지금 잘못 찍었죠? 여기에서 센터 축을 찍으로 찍어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몇도 정도 될까요? 30 엔터 그다음에 곱하기 11 1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11이냐면 원래 원본이 하나 있으니까 예, 요거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11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네, 대략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요 작은 것도 뭐 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네, 라인 안에 뭐 조명 기구라던가 이런 거뭐 별도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거 뭐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3D 웨어하우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리지는 않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언락 해주고, 응? 지워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에 가이드는 지워주시면 되고. 자, 하고, 어떻게, 요거 그룹을 안 해놨네요. 이런 거 그룹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룹.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같은 경우 모델링을 다 끝내고 나면 이번엔 스탠다드 JH 스탠다드 모델링을 다 끝내고 나면 여기에 라인들이 겹쳐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라인이 안 겹쳐져 있으면은 뭐 모델링 하면서 중간중간 잘 지웠으면 좋지만 라인이 이 어딨지? 버튼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네요. 라인만 선택해주는 녀석이 어딨나? 여기 있죠? 자, 필터 엣지 이걸 클릭을 해주면 자, 지금 선택이 돼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무브 이동을 해줍니다. 네, 여기 지금 예, 이렇게 예, 라인들이 예,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델링상 좋지 않죠, 당연히. 모델링이 네. 모델링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찌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지워주시고 다 됐다면 네,
마우스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에서 어디 찍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X-axis가 네, 여기 있는 이 센터 오리진 점에 찍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릭, 클릭, 클릭. 네, 클릭,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사실은 좀 더, 확실한 방법, 정확한 방법은, 버튼, 잘못했습니다. 파라렐클을 켜주고 랩트로 가죠. 여기 보면은 네 이게 보면 라인 보이시죠? 이게 이제 지평선 라인인데 얘보다 이만큼이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네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하고 무브 툴로 위로 올려주는데 네, 2.5겠죠. 네 이렇게 해주셔야 네, 좀더 정확한 모델링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모델링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만족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